나 잠잠히 기다립니다.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봄나무에도 나 걷게 하시네.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네. 이전보다 더 빛나게 되리. 주 날 일으켜 저 산 위에 서리. 풍랑에도 잠잠케 하시리. 주님 품에 나 안기어 있네. 이전보다 더 강하게 돼. 전보다 더 빛나게 되리. 랭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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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보다 영어 낫다. 랭콜 랭콜 신청해라 이수희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.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.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.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.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.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.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진들이 천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어느 날 둘러라. 이제 건희 형 화답송. 3.5.8.0 내 성애를 지금 한 개 먹고 다시 더 먹고 다시 가서 한 개 먹고. 세포가 많이 이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. 여기 밥 못 먹는 것도 그 영향이니까 같은 작성인데 그게 좋아지면서 소화이 또 좋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죽이라도 드신다면 뭐라도 땡기는 대로 먹어야 된다. 어쨌든 간에 몸에 소화되기 쉽도록
노력을 해야지, 입에서 노력을 해야지. 뭐 입으로 씻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게? 지금은 뭐 침도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침이 잘 안 나와. 한테 목이 계속 마르대요. 이제 이제 침이 이제. 안 나올 때는 자 1리터를 끊이지. 입이 쓰고 이럴 때는 그 끔을 이래 그리고 입에 물고 있으면 침이 좀 돌더라. 좀 아픈 데가 있어. 침샘이 있다. 내 침샘을 자극하면은 이런가 보겠다. 침이 좀 돈다고. 그러면 잘리토일 때 착용해도 이게 아프지? 장애 암이 그때 또 열이 나면 컨디션 안 되면 침이 안 도는데 꿈을 있잖아 손 깔고 있으면 침이 좀 돌더라. 그러면 침이 해? 나도 막 내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침이 잘 도는 그 자리가 있어. 여기는 좀 아픈 데가 있어. 그대로 살짝 누르면 침이 저절로 나와. 그런 방법이 침샘인가 보다. 그러니까. 이게 이제. 하여튼 우리 좋아야 돼. 입에 뭐 머물고 있다가 찬 것 같은 거 머물고 있어도 그지? 머물고 있다 넘기더라도 물이 필요하니까. 느끼한 거는 안 넘기지. 그러니까. 그걸 코코를 참으면 되고, 그게 왜냐하면 그게 다 방사선의 휴유증이야. 응? 아, 그것 때문에 그래요? 방사선의 휴유증이니까 뭐 말하고 그래. 우리 저기 선이도 치료하고 나서 어제 그러니까 방사선의 휴유증이야. 그건 시간 가면 조금 좋아지. 아, 그 치료받고 난 뒤에 그래 됐구나. 그러니까 그래 알고. 그걸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내가 이제 노력해야지. 아버님, 노력을 해야 돼.